보좌관님, 네. 여기 뭐 지금 의원님 계세요? 어떤 분? 뭐 때문에 그러시죠? 어제 7월 30일에 중앙선관위에 국민들 5명, 중앙선관위 직원 10명, 경찰 7명 합해서 개표 부정, 컴퓨터 조작 경론이 벌어졌어요. 이게 어떤 사건인지 아세요? 국민들이 개표 상황표 개표소에서 8명의 국민 대표들이 개표가 끝나면 이제 박근혜 몇 표, 문재인 몇 표 결정 나면 서울로 데이터가 올라오고 방송으로 나가는 건데 밑에는 한참 개표하고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박근혜가 몇 표, 문재인 몇 표 됐다고 미리 뻔해 뽑아버리는 건 거예요. 이게 시간이 더 앞선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찍기 전에 이게 전국 지역별로 이렇게 다 나와. 예? 중앙선거관리 지역은 아무도 답변을 못해요. 10명이 나와서도 야당은 근데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 왜냐? 내가 전화를 걸었거든. 신경민 국정원 조사특위. 그 다음에 우상호 우리 지역 국회의원. 근데 여러분들은 개표 부정 자료도 안 봤대. 왜 그래요? 국회의원 빠지가 다 날라가나? 세구로당이나 야당이나 전부 다? 참고하기도 하겠습니다. 아니, 참고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바꿔치기 했잖아. 이 빨간 걸 봐봐. 개표 상황 변화는, 예? 하부 지역에서 위원장들 8명이 도장도 찍기 전에 데이터를 만들어서 대통령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신랑이요? 예? 이 긴급 상황을 딱 알고도 내가 용의자를 끝까지 추적했는데 오늘 미국으로 출국했어. 정보센터 서버 담당. 근데 감사까지 미리 얘기했는데도 도피를 방조를 해. 이틀 전에 가서 얘기했는데도. 그리고 대검찰청 공안일부 부정선거 그쪽에다 연락을 딱 했는데, 예? 걔들도 긴급체포를 안 해. 대한민국 참 이상해. 국민들 보러 혁명하라는 거예요? 당신들 야당 맞냐고. 내 평생 민주당만 찍은 사람이야. 어? 부자관들 뭐하고 있어? 이런 부정선거 있는데 조사들도 안 다니고. 1월달부터 조사했어요. 1월달부터.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의원을 만나서 이걸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전달하도록 전달하면은 내가 이름이 누구고 어디 있고 전화번호도 안 물어보는데 무슨 전달을 해. 일을 그딴 식으로 하니까 정권을 뺏기지. 예? 의원님 만나게 해줘. 안 그러면 이 민주당은 요번에 완전히 다 분해해야 돼. 당신들이 전자기 빼가지고 옛날에 법적 처리한 거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는데 개혁, 국민들이 혁명해도 정치 누가 하냐고. 바톤 놓을 사람이 없어. 그럼 당신들이 깃발 들여야 돼, 이 문제도. 어? 당신들 다 투표해놨고 우리가 정치인 할까? 직접 정치? 나 루트 많아. 여기 뭐 만날 수 없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것 때문에 온 건 아니야. 일단 왔으니까 한번 누구라도 만나보라는 거지. 국회의원 만나려면 누구라도 야당 만날 수는 있어. 네? 문제가 심각하잖아. 이 빨간색을 봐봐. 국민들이 투표한 그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네?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국민들이 쎄빠지게 투표지에 넣는데 기계가 미리 개표도 끝나기 전에 위원장들 8명이 있어, 감독하는 사람이. 요게 그 위원장들 8명이 도장 찍은 시간이야. 우리 지역에서는 전라도, 예? 또는 경상도 어디 지역은 1번 몇 표, 2번 몇 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으로 개표도 안 끝났는데 이런 식으로 투표를 해놨대. 이게 전국적으로 이런 식으로 투표인수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그래서 어제 경찰 7명을 내가 데리고 들어가서 따졌어. 중앙선거관이 과천에 가서. 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해명을 해라. 답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예?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돼야 하는데 여당이, 야당이 지금 아작하는 거 봐봐요. 국회의원 만나게 해주지도 않아. 여러분도 못 믿겠어요, 이거? 시뻘건 거? 이 새끼들이 빨갱이야. 국민들이 투표했는데 지들 마음대로 빠른 시간, 이 시간이 빠른 거거든요. 예? 8명 위원들이 찍은 시간보다. 예?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 이렇게 썩었어. 예? 우리는 쎄빠지게 4천만 국민보로 투표하러 나오라고 해놓고는 지들이 표를 만들어갖고 올린 지역에 경기도 남양주, 예? 경산 서울 강동구, 예? 250개 되는 거의 한 30%가 다 이런 식으로 장난해왔어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같은 거하고 표를 맞췄는데. 정말로 해체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렇게 죽으라고. 네. 아, 이거 두 분이 말하는 거. 아, 의원님 한 번만 얘기를 해주세요.
아, 의원님 누구 계세요? 이런 대통령 바꿔치기 지구를 중앙선관위가 발칵 뒤집혔는데 이거를 왜 위원님 못 만나게 해줘? 당신들은 평생 야당 찍은 사람은 그것도 민주당 이번에 완전히 해체시킬 거야. 내가 예비역대위로서 이거 본 몰라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지방에서 8명의 검열위원들이 개표가 어떻게 됐는지 마지막으로 도장을 8명이 딱 찍은 다음에 서울로 데이터가 오고 방송으로 나와야 되는데 중앙선관위 서버에서 예? 박근혜 몇 표, 문재인 몇 표 해갖고 이런 식으로 조작된 데이터를 다 올린 거예요. 이거를 어제 경찰 7명을 내가 끌고 왔어. 예?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에 지금 8명, 10명이 나왔는데도 아무도 답변을 못해요. 왜? 자기들이 범죄행위를 저질렀으니까. 근데 야당이 지금 이 개표 조작 숨기고 국정 받고 마이크 잡고 있다는 거 국민들이 알아 지금. 예? 개표 조작 숨기고 때치 달아나지 않게 하려고 당신들이. 예? 예비역장교들 나오면 당신들 다 금패치 다 뺏어버릴 거야. 이거에 관해서 깃발 안 들면. 대통령 일부러 개표 조작으로 박근혜 올렸잖아. 부태타잖아. 예? 이거 250기여 적을 국민들한테 다 공표하면 민주당은 해체야. 알면서도 얘기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우상호 의원이나 신경민 의원이나 접촉을 해도 자료 있다 그래도 안 받아가요. 왜 그래도 대체 야당이. 회의하고 있으니까. 예? 천천히 하고 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지금 회의하고 있어. 천천히 내일부터 우리 급하게 오늘 나와서요. 준비가 안 돼 보니까. 어르신 양해하시고. 이상한 놈들이야. 니네들은 야당 아니야. 내가 볼 때 야당 의원이면 옛날 머리 깎고 운동하다 김대중이나 김영상이냐. 옛날 머리 깎고 운동하다 김대중이나 김영상이냐. 어떤 새끼가 대통령 바꿔치기 했나. 당장 나와 이 개새끼들아. 니들이 무슨 야당이야. 오지도 않을 거야 인마. 여기는 인마 한 명을 엎어버리지 개새끼들 아주. 야당이라는 게 대통령 바꿔치기 증거를 잡아서 어제 경찰 7명 대나하고 선관위가 발작 뒤집힌 사건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도 보고를 안 받아 이 개새끼들이. 이게 야당이에요 이게? 이 새끼들은 개표조사 가리기 위해서 국정원 사건을 깃발 드는 겁니다 이 개새끼들은 아주. 나쁜 놈의 새끼들. 옛날 야당이 아니야 이 새끼들. 세구레당이 똑같은 놈들이야 내가 볼 때는. 개표 규정을 이렇게 갖고 왔는데도 경찰 7명 됐고 중앙선관위 갔는데 8, 10명이 아무도 답변을 못해. 왜? 여러분 봤죠? 앉아서 얘기하라는 보좌가 하나 나왔고 의원은 누가 국회의원인지 난 모르겠어요. 야당이 이래. 쟤들이 이런 개표 조작을 이렇게 외치는데도 국정원 사건으로 천막 농성을 해? 국민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아무런데 무슨 전달을 해. 일을 그딴 식으로 하니까 정권을 뺏기지. 에? 의원님 만나게 해줘. 안 그러면 이 민주당은 이번에 완전히 다 분해해야 돼. 당신들이 전자개표를 가지고 옛날에 법적 처리한 거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는데 개혁 국민들이 혁명해도 정치 누가 하냐고. 바톤 올 사람이 없어. 그럼 당신들이 깃발 들여야 돼 이 문제도. 어? 당신들 다 투표해놓고 우리가 정치인 할까? 직접 정치? 나 루트 많아. 여기 뭐 만날 수 없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것 때문에 온 건 아니야. 일단 왔으니까 한번 누구라도 만나보라는 거지. 국회의원 만나려면 누구라도 야당 만날 수는 있어. 에? 문제가 심각하잖아. 이 빨간색을 봐봐. 국민들이 투표한 그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국민들이 쎄빠지게 투표지에 넣는데 기계가 미리 개표도 끝나기 전에 위원장들 8명이 있어. 감독하는 사람이 요게 그 위원장들 8명이 도장 찍은 시간이야. 우리 지역에서는 전라도 에? 또는 경상도 어디 지역은 1번 몇 표 2번 몇 표가 이렇게 나. 왜 그래요? 국회의원 빠치가 다 날라가나? 세구로당이나 야당이나 전부 다? 참고하기 또 나이스. 아 참고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바꿔치기 했잖아. 이 빨간 걸 봐봐. 개표상황 변화는 에? 하부 지역에서 위원장들 8명이 도장도 찍기 전에 데이터를 만들어서 대통령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순간이요. 예? 이 긴급 상황을 딱 알고도 내가 용의자를 끝까지 추적했는데 오늘 미국으로 출국했어. 정보센터 서버단다. 근데 감사까지 미리 얘기했는데도 도피를 방조를 해. 이틀 전에 가서 얘기했는데도. 그리고 대검찰청 공안일부 부정선거 그쪽에다 연락을 딱 했는데 예? 걔들도 긴급체포를 안 해. 대한민국 참 이상해. 국민들 보러 혁명하라는 거예요? 당신들 야당 맞냐고. 내 평생 민주당만 찍은 사람이야. 어?
보좌관들 뭐 하고 있어? 이런 부정선거 있는데 조사들도 안 다니고. 1월달부터 조사했어요. 1월달부터.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의원을 만나서 이걸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달하면은 내가 이름이 누구고 어디 있고 전화. 보좌관님, 여기 뭐 지금 의원이 계세요? 어떤 분? 어떤 얘기 들으시죠? 어제 7월 30일에 중앙선관위에 네. 국민들 5명, 중앙선관위 직원 10명, 경찰 7명 합해서 개표 부정, 컴퓨터적 경론이 벌어졌어요. 네. 이게 어떤 사건인지 아세요? 국민들이 개표 상황표 개표소에서 8명의 국민 대표들이 개표가 끝나면 이제 박근혜 몇 표, 문재인 몇 표 결정 나면 서울로 데이터가 올라오고 방송으로 나가는 건데 밑에는 한참 개표하고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박근혜가 몇 표, 문재인 몇 표 됐다고 미리 뻔해 뽑아버리는 건 거예요. 이게 시간이 더 앞선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찍기 전에 이게 전국 지역별로 이렇게 다 나와. 예? 중앙선거관리 지역은 아무도 답변을 못해요. 10명이 나와서도 야당인데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 왜냐? 내가 전화를 걸었거든. 신경민 국정원 조사특위. 그 다음에 우상호 우리 지역 국회의원. 근데 여러분들은 개표 부정 자료도 안 봤대. 확인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렇게 주문하고 있 의원님 한 번만 얘기를 해주세요. 아, 의원님 누구 계세요? 이런 대통령 바꿔치기 지구를 중앙선관위가 발칵 뒤집혔는데 이거를 왜 위원님 못 만나게 해줘? 당신들 내가 평생 야당 찍은 사람은 그것도 민주당 이번에 완전히 해체시킬 거야. 내가 예벽대의로서 이거 보면 몰라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지방에서 8명의 검열위원들이 개표가 어떻게 됐는지 마지막으로 도장을 8명이 딱 찍은 다음에 서울로 데이터가 오고 방송으로 나와야 되는데 중앙선관위 서버에서 예? 박근혜 몇 표, 문재인 몇 표 갖고 이런 식으로 조작된 데이터를 다 올린 거예요. 이거를 어제 경찰 7명을 내가 끌고 왔어. 예?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에 지금 8명, 10명이 나왔는데도 아무도 답변을 못해요. 왜? 자기들이 범죄 행위를 저질렀으니까. 근데 야당이 지금 이 개표 조작 숨기고 국정원 갖고 마이크 잡고 있다는 거 국민들이 알아 지금. 예? 개표 조작 숨기고 때치 달아나지 않게 하려고 당신들이.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방송으로 개표도 안 끝났는데 이런 식으로 투표가 나왔대. 이게 전국적으로 이런 식으로 투표인수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그래서 어제 경찰 7명을 내가 데리고 들어가서 따졌어. 중앙선거관이 과천을 가서. 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해명을 해라. 답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예?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돼야 하는데 여당이 지금 야당이 지금 맞아가는 거 봐봐요. 국회의원 만나게 해주지도 않아. 여러분도 못 믿겠어요 이거? 시뻘건 거? 이 새끼들이 빨갱이야. 국민들이 투표했는데 지들 마음대로 빠른 시각, 이 시간이 빠른 거거든요. 네? 8명 위원들이 찍은 시간보다. 네?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 이렇게 썩었어. 네? 우리는 쌔까지게 4천만 국민보다 투표하러 나오라고 해놓고는 지들이 표를 만들어서 올린 지역이에요. 경기도 남양주, 예? 경산, 서울, 강동구, 예? 250개 중에 거의 한 30%가 다 이런 식으로 장난해서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대화하고 표를 맞췄는데, 예?